미리 정월달에 성주구슬하고 10월 상달에 집에다 통고사 지냈고 그리고 제사, 산신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의무야 의무.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풍파라는 것은 거의 없죠.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사의 절차가 없어지니까 섭섭하죠. 공이 없죠. 그러니까 선산을 조금 만지거나 어떤 조상이 상문을 타거나 이랬을 때 심각한 문제의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. 안녕하세요. 예. 이제 제사라는 행위는 누구나 똑같이 양반이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노비들도 옛날부터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조상한테 이제 올리는 정성이 있었죠. 자,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빙의 환자가 많지 않았어요. 그 빙의라고 표현하게끔 막 미쳐서 머리 풀어서 산발해갖고 논이고 받치고 막 뛰어다녀서 막 헛소리하고 그런 거 거의 신병이지. 신이 와서 이미 막 귀신이 보이고 신도 보이고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종류의 신병이야. 귀신병.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정신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. 왜 그럴까요? 옛날에는 때가 되면 7수에는 성주바람 분다고 미리 정월달에 성주구슬하고 10월 상달에 집에다 토고사 지냈고 사람이 죽은 게 있고 사망한 게 있으면 알아서 길 가르고 다 만신들 불러서 그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사, 산신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의무야 의무.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유교사상에 그게 그대로 내려왔었단 말이에요. 시주단지도 당연히 뭐 윗대에서부터 며느리한테 계속 전해지고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풍파라는 것은 거의 없죠. 지금은 그냥 선산이 의지와 상관없이 묘가 밀려버리고 고속도로 뚫리고 철탑 박히고 또 땅값 오르니까 자손들이 눈이 돌아가고 뭐 10억, 20억, 뭐 50억 이러니까 선산 그 종손이 다 그냥 임의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. 근데 제사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기독교 성당 찬송가를 부르고 무슨 우리 토속 신앙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? 자시에 정확하게 귀신들이 조상들이 귀가 움직이는 시간이 자시란 말이야. 옛날엔 11시 반,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사를 지내고 다 법도대로 했단 말이에요. 의상을 갖추고. 요즘 뭐 바쁘니까 퇴근해갖고 뭐 7시, 8시에 후딱딱 지내고 자기네끼리 그냥 밥 먹고 고춧가루 다 위에다가 모양 다 내고 그렇게 해서 무슨 그게 제사냐 이거야. 그리고 성당도 마찬가지예요. 오리지널 천주교에서 제사라는 의식이 어딨어요? 없어. 그 종교가 참 우리나라에 오면서 섞이죠. 섞이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다 젖어 들어간 거야. 무시할 수 없는 조상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. 합동제사, 찬송가 부르고.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빌었던 공이 사라진다는 뜻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사의 절차가 없어지니까 섭섭하죠. 공이 없죠. 그러니까 선산을 조금 만지거나 어떤 조상이 상문을 타거나 이랬을 때 심각한 문제의 후유증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조상이 배가 고프니까 신가물이 제일 높은 자손한테 지기를 주고 그 자손을 흔들고. 근데 이 귀신병과 신병은 또 구분을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조상에 넘나들면 그 조상을 잘 보내면 돼요. 그래서
제사를 잘 지내는 집과, 우리는 교회 다녀. 그런 거 안 믿어. 이러는 집안하고는 현저하게 다르죠.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분명한 갭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. 제가 상담을 해보고, 뭐, 목사님도 테마를 해줬고, 스님도 테마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, 우리의 조상, 뿌리, 근원, 이러한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저는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조상에 대한 개념은 좀 있었으면 그것이 좋고 본인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자손들이 찬송가만 연락에 불러대고 극락 왕생하라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봐. 눈꽃이 너무 세게 얘기했나? 여러분들 늘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